추운 날에도 자주 이 계곡을 찾는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가슴을 젖어주시면 그 머리 뒤통이 싹 가십니다. 그냥 아주 힘내줘야죠. 안 추우세요? 아, 우리는 뭐 이제 가끔가다 머리 아플 때마다 하니까 그럼 먼저 준비동을 해줘야 되니까. 설마 이 겨울에 냉수마찰? 혹시 자연인이세요? 아이고 이거 뭐 시원하네. 그의 냉수마찰은 다름 아닌 두통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두통이 좀 나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좋죠.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자 박영환 님입니다. 영화님은 근처 한 음식점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약 봉다리를 갖고 다녀요. 약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가 띵하고 이제 또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응급조치로 이렇게 박스를 사다 놓고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통이 또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가로 열심히 살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무겁지, 기억도 없지. 그럼 그리고 멍 때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누구 일체 또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만 계속에다가 이 네 머리가 띠끔띠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아,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누구 뭐냐 가는 거 아닌가. 영화님 두통의 이유는 뭘까요? 두통을 완벽 해부해줄 오늘의 주치의 바로 문희수 교수입니다. 우선 준비해간 영상으로 영화님의 증상을 살폈는데요. 평소 두통에 대처하는 그의 방법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두통을 들어보니까요. 네. 환자분 두통은 사실 긴장형 두통에 가까워요. 네. 긴장형 두통은 사람이 긴장할 때 많이 생긴다 해서 이름이 긴장형 두통으로 지어졌거든요. 네. 긴장형 두통은 어떤 두통이죠?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두피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머리를 조이는 느낌, 어쩔 땐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마치 머리에 띠를 두른 듯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특징이지만 그래도 진통제에 의해 잘 완화되는 편입니다. 이런 두통의 특징이 많이 아프다가도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두통이 좋아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영화님의 두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저는 약보따리를 차고 다녀요. 워낙 많아서 제가 좀 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심할 때는 그 이제 우왕청 심한 그거는 협심증약 진통제. 그간 두통이 좋다는 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영화님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팡킹이나고 팡킹 이 약은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알았네. 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 아, 근데 두통이라고 써가지고. 맞아. 두통을 잡는 기전이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잡는 기전이에요. 아.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협심증, 뇌경색, 스텐트 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쓰는. 아유,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일 날 뻔했네. 나 이거. 그럼 어떻게 두통을 잡아야 할까요? 자세 문제, 피로, 우울감, 수면 장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게 좋아지면 이 두통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님의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타이라민은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해 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MSG가 들어간 음식 역시 두통에 좋지 않습니다. 두통은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뉘는데요. 1차 두통은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생겨나는 긴장형 두통.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편두통. 눈 주변을 중심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군발 두통 등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두통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통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고, 그다음에 두통마다 치료법이 좀 다르고요. 두통마다 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와서 진단을 받고 나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군발 두통과 편두통은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으로 잘못 노진되면 환자분이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시고 오시는 거죠. 또 다른 살해자의 집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잠시 일어났다가 머리가 아파 또 금방 눕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두통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은경님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강도가 10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저는 한 9에서 8? 8에서 9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이상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독한 머릿속 통증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요. 두통은 작년 회사 퇴직 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후엔 모든 것이 달라졌죠.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오니까 너무 어쩔 때는 많이 아프면 울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온 신랑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게 좀 하루만이라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제 소원이. 이게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두통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 요리도 할 수 없어 요즘 저녁은 거의 배달 음식입니다. 그나마도 남편이 챙기지 않으면 식사를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먹어. 오늘 첫 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첫 끼예요. 점심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응,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고 안 먹었어. 옛날에는 웃으면서 밥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아픈 뒤로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또 말 걸면 말 하다 보면 또 이게 입 벌리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또 뭐가 가나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경 안 쓰이게. 무엇보다 암울한 건 나아질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랑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게요. 칼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정수리를. 그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평생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싶어요. 이런 말할 때도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안 돼. 너무 아픔이 주체가 안 되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호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절망에 빠질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네. 두통을 치료를 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만성 두통이 되면 치료 기간도 길뿐더러 저희가 두통이 좋아지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 두통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약제의 목표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통의 한 50%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는 매일 아프시잖아요. 네. 한 달에 30일. 네. 그거를 치료를 해서 보름만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1차 목표. 네. 그거보다 더 좋아지면 좋긴 하지만 일단은 보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네. 네. 통증이 극심한 은경님, 솔루션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그동안 아팠던 거 다 잊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동안 아파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솔루션도 있습니다. 귀하신 몸이 두통일기를 만들었는데요. 두통일기란 말 그대로 일상을 기록하듯 두통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통 시간과 강도, 두통 위치, 여기에 그날 기분과 먹었던 음식까지 상세히 적습니다. 두통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볼 때부터 이제 두통일기 쓰는 법, 두통일기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처음 보고 이 환자가 진단이 맞는지 의사가 체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환자분이 두통이 있을 때 잘 적어 오셔야 돼요. 저희가 봐야지 약물 조절을 잘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과정에는 그래서 두통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 솔루션, 운동과 자세 규정입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운동 전문가와 자세 교정 전문가가 힘을 합쳐 두통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두통 타파 운동입니다. 자, 오늘 그 두통 운동 도와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 건데 일단은 운동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일상생활도 좀 편해지고 좀 머리 좀 가벼워지고 네. 뭔가 이 긴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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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유산소 운동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일 혹시 많이 하고 계신 유산소 운동 뭐 있을까요? 걷기. 제자리 걸음. 자전거 타기. 자전거도 타시고. 네. 맞아요. 네. 자, 한번 호흡을 한번 좀 얹어볼까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이렇게 배에다 좀 얹어주시고 자, 코로 한번 호흡을.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니라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법을 먼저 배웁니다. 호흡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죠. 자, 이제 입은 좀 잘 닫아주시고 처음엔 가볍게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거는 자, 몸에 어떤 긴장이나 적응되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봅니다. 다음엔 몸의 균형 감각을 위한 발바닥 굴리기. 가능하면은 일단 조금씩 그리고 좀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다리 흔들기. 여섯, 일곱.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운동도 배워봅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몸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죠? 손과 발이 한번 반대로 가게끔. 피라님은 되게 잘하시네. 저는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 기분 전환이 좀 되죠. 두통 완화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나 목에 좀 긴장감이 없게 편안하게 좀 들고 있어요. 저 날개뼈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견관절 회전으로 시작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두통 운동 화이팅! 스트레칭의 어떤 기본적인 효과들로 치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 좀 떨어뜨려주고요. 뭔가 신체 능력의 협응력도 좀 좋아지고
이런 가동 범위들도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스트레칭의 기본적인 장점들도 많지만 특히 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호흡을 많이 조절해야 되는 수영이나 아니면은 웨이트에 무게 많이 올려서 하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요가하고 필라테스도 너무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은 호흡을 많이 참았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거 요 자체가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얘기하고요. 가볍게 걷기, 조깅도 괜찮고 뭐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 이런 저강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머리칼날 끝나는 지점인데 제일 먼저 해볼 솔루션은 긴장을 풀어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막 이완법입니다. 이렇게 시원해. 네.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냥 밀어주기에는 힘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로션을 준비했는데 5초 정도 걸리는 속도면 괜찮습니다. 근막 이완 마사지는 정확한 곳을 눌러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밀어줘야 돼요. 5. 목 주변 긴장돼 있던 근육을 세 손가락으로 쓸어주고요. 4. 긴장하면 턱에 힘이 들어가죠. 턱 근육도 풀어줍니다. 네. 하. 두통이 자주 생기는 옆머리 근육도 풀어줍니다. 승모근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네. 천천히 역시. 아니 그렇게 세게는 말고요. 잠시만요. 그 피부가 너무 쓸려갖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많이 웃어요 제가. 그리고 척추를 펴는 자세 운동을 할 때는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네.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난 거죠 지금? 뒤통수를 눌리는 건 두통편 맞죠? 자 고개 숙이고 두 번 했는데 소화가 그냥 뭐가 뚫리는 소리가 났는데 뭐, 지금? 틀이 막 나려나 이거. 야 이거 시원하네. 자 이런 식으로 뒤를 누르는 시원하세요? 예, 시원하면 질 누르는데 왜 네. 여기가 꼭꼭 쓸고 나서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냉수 마찰이 시원하세요? 이게 시원하세요? 이게 시원하죠. 아, 이게 시원하세요? 아, 그럼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나 이거. 안 들어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정수리, 코, 턱. 이게 정확하게 척추 라인, 중력 라인에 맞춰서 수직이 돼야 되고 발등 다치지 않을 정도. 머리 가운데다 딱 놓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이용한 교정도 괜찮습니다. 느끼시고 명상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됐습니다. 아, 너무 또 뒤로 오셨어요. 네, 척추를 가지런히 세우고 있을 때는 근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몸이 중력 방향에 맞춰서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호 반응을 줄인다는 뜻이고 보호 반응이 줄어든다는 뜻은 근육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두통은 일단 최소화를 시켜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두통을 줄여서 아주 가끔 만나게 네, 환자분들이 노력하셔서 뭐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통이 있어도 내가 생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약제들도 좋은 약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두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두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